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탄광 완성을 했죠. 이제 엔지니어 포 70마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0 이제 앞으로 두 개만 더 하면 되죠. 이거 양조장을 아직 못해요. 양조장을 하려면은 모래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유리 용기 만드는 과정이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에서 두 군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두 개 정도 하게 되면은 들어가죠, 범위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탐사복 구역 지키 이쪽에서 탐사복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열심히 부셔야 돼요. 좀 부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좀 이렇게 놓고 여기 전부 다 좀 삽으로 파볼까요? 삽으로 파. 오, 파. 둥둥둥 지탱이 되니까 여기 지탱이 되고 여기 지탱이 되니까 충분히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여기는 안 되는구나. 된다. 없애. 바닥까지 다져야 되는구나. 금덩어리가 없네. 금덩어리 이제 넘어와서 금덩어리 캐고 금덩어리 캐. 금덩어리 캐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리 가능하죠. 한 마리. 오케이. 탐사고 한 마리 가능하고 이제 캘수 캐고 있죠. 캘려나? 캐나? 얘가 와서 캐고 있어요. 딩. 탐사봇이 아마 여기 갇혀있는 것 같은데. 오, 여기다가도 고정해줘야 돼요.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야 이렇게 고정해주고. 좋아요. 나이스. 금캐금 지상 지하 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루비 캐고 캐고 그다음에 여기 일직선을 가면서 좀 캐면 될 것 같고 부산물 광맥 여기도 쭉 파고 들어가면은 얻을 수 있겠는데요. 이쪽에다가 이쪽 해주고.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한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반하면 현재 부술 수가 없어요. 기반하면 부술 수가 없고 우선 이 정도. 여기도 이제 부셔버릴 수가 있으니까 흙이니까 부신 다음에 기반을 좀 확장을 하고 탐사봇 있잖아. 아, 한 마리 됐죠? 탐사봇 한 마리. 타일 다섯 개당. 오케이, 됐어요. 그럼 다시 1번으로 올라와서 도구 제작소를 도로 포장. 건물에 적용 범위를 늘릴 수가 있다. 좋은데요? 도구 제작소. 감독관 사무소.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아, 이 바보 같은 놈. 아, 여기서 선택해서도 만들 수 있구나. 아, 모래가 어디 있는데?
모래 분리공장 비옥도 100%, 그쵸? 비옥도 65%, 53%. 여기 비옥도 100%, 그쵸? 아이, 나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지으면은 모래 분리공장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리 직공도 지어야 되겠죠? 유리 직공을 여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양조장을 여기다 건설하게 되면은 위치가 막힌 거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밭 비옥도 낮음. 아, 야, 옆에 애들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야, 니들 옆으로 나와. 비옥도 다시 올랐죠? 아, 비옥도. 비옥도 100. 됐어요. 현재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만들고 있죠? 여기서 모래를 만들고, 여기서 여기를 만들고 있고, 양조장을 만들고 있고, 다른데 그러면 양조장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사무소도 만들기 전에 도구 제작소부터 탄광에서 찾을 수 있어요. 탄광에서 이제 얻고, 여기서 도구 제작소를 만들게 되면은 되죠? 여기는 이제 척을 놓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도구 제작소 여기다 통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은 도구 제작소까지 이제 완성이 됐고, 곡괭이 제작소 찍기, 세라늄 관맥 추출, 고대 기술의 첫 번째 조각 찾기. 다음에는 세라늄 확보해야 해요. 우선 도시에 곡괭이 제작소를 만들어 지어서 착굴 도구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게 어딨는데? 곡괭이 제작소 어딨어, 이 자식아. 야, 곡괭이 제작소가 어딨냐고. 어? 난 모르겠고. 곡괭이 제작소를 알려주라고. 여기 있네. 엔지니어봇 120마리가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다. 천천히 하면 되겠죠, 천천히. 그러면은 이 감독관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되겠죠? 감독관 사무소는 뭐 별거 없어요. 팡 넣어주면은 뚜두두두두둥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 됐고, 그리고 인구 펌핑 됐고, 그러면서 곡괭이 제작소도 됐고, 인구 부분에서는 시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음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정제소의 스팀포 투자.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오케이, 알았어. 꺼져. 꺼져. 이쪽으로 와서, 15만. 경비대 장비, 저걸 도와람. 루비가 없어요. 루비. 2층으로 내려와서, 아니 곡괭이 제작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죠? 부산물은 이제 탄광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놓고 놓고 여기서 이제 야, 도구 제작소가 어딨냐 나 지금 도구 제작소가 도구 제작소 여기 있죠? 생산성이 낮아요. 왜? 부산물. 부산물에 대한 개수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한강에 가가지고 부산물을 찾아야 돼요? 부산물? 부산물. 부산물을 캐줘야 되는 애가 지금 한 명밖에 없죠? 그럼 얘를 우선 확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캐줘봐. 여기 캐주고 여기서 부산물을 캘 수 있도록 체킹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탱 지지대 하나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캘 수 있도록 금 금 캐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산물을 캐줄 수 있도록 여기를 확장 확장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면은 하나가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거 캐러 갈 거예요. 한 명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에서 계속 하는구나. 여기 안 하네. 아니 지금 옆에 막 그냥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3 부산물 개수를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다섯 칸을 늘렸기 때문에 탐사보시 총 두 마리고 여기다가 이제 탐사보스 더 필요하면은 여기다 탐사보스를 넣으면 되고 여기 놓아주시면은 저쪽 가서 캘 거고 여기 넘어갈 수 있나? 다리 엔지니어 200마리가 필요해요. 다리를 만들려면은 엔지니어 200마리 엔지니어가 지금 내가 현재 120마리 그럼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와우 다리 있어야 돼 다리 기반암을 부시려면은 곡괭이가 있어야 되고 곡괭이는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설 작업장 부산물 추출기 아우 탄광에서 찾은 부산물 광매에서 부산물을 추출해요 매우 활용도가 높은 작업장 너무 작아요 지금 이게 너무 작구나 우선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반암은 못 부신다 여기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부셔봐 여기 기반도 만들고 부셔봐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기반 만들고 기반 만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고 여기를 이거를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추출기 잠깐만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작업장.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뭐지? 아홉 탈이? 아, 지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방이 너무 작아요. 이 방은 너무 작아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 9타일. 그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기반함을 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모르겠다. 아, 나 진짜 9타일 작업장. 어쨌든 오염수를 추출하려면은 이쪽에다 다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부셔봐. 그래서 다리 만들고, 그래서 오염수를 채취를 하고, 우선 여기서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어떻게 안 됩니다 지금. 부산물 추출기. 작업장이 너무 작아요. 하나 둘 셋 넷. 최소 아홉 칸 놓고 띠리딩. 작업장 추출, 작업장의 추출기를 배치할 수 있어요. 시설 카테고리에서 부산물 추출기를 선택하고 부산물 광맥 중 한 곳을 옆에 배치하세요. 추출기는 방 안에 배치할 수 없으니 배치 전에 해당 층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힌트, 추출기가 작동했 탐사보시 자원을 추출해서 회수해요. 추출기가 작동해도 탐사보시 자원을 추출기에서 회수해야 해요. 아! 위치가 막혔다니 또 뭔 소리야 이거. 제거 이렇게 놓고. 아, 이렇게 바닥에 깔리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타일 3개를 더 놔야 된다. 정비공 구역을 잠깐만. 타일 3개를 추출기 슬롯. 여기서 이제 이걸 하려면은 정비공이 있어야 되고, 정비공을 하려면은 이 정비공 슬롯이 필요하고. 그니까 이거네요. 기술을 쓰기, 기계를 쓰기 위해서는 이 기계 타일이 필요하고, 또 이 기계를 돌리려면 정비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공 슬롯이 또다시 필요하고. 이렇게 이미 정비공이 와가지고 이 기계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왔죠? 이렇게 정비공은 손상된 스팀봇 장치 포탑도 수리합니다. 그쵸? 와, 이게 기계 따로 정비공 따로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죠. 뚜둥뚜아 예아 둥둥 둥둥둥둥. 여기서도 채취를 하고
여기서도 채취를 하고 몇 개씩 나오는지가 궁금하죠?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거 수리해주는 용. 수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와서 가져가요. 오! 몇 개를 가져가는 거야? 몇 개가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고 세라늄 광맥 추출을 해야 되고 오 불안정한 기반 위험하죠? 불안정한 기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정화가 됩니다. 안정화가 안 돼, 이 자식아. 왜 안정화가 안 돼? 이제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우선 이 도로를 여기 좀 도로를 확장 좀 해보죠. 범위가 더 늘어난다니까. 도로 좀 확장을 해놓고 그럼 이제 더 멀리 간다니까 이 범위가. 그쵸? 와우 좋다 좋아요. 그럼 이제 또 엔지니어 120마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범위가 늘어나니까 여기까지 늘어나죠. 여기다 인구를 더 넣어요. 건물을 더 짓고 건물을 더 펑튀기 해주면 되는데 예비부품 이제 다시 또 이 판금 공장 예비부품 곡괭이 제작소 곡괭이 제작소에서 지금 곡괭이 만들고 있지 않나? 곡괭이 만들고 있죠? 이 곡괭이가 몇 개는지를 모르겠는데 관리 19개 만들고 있죠? 19개 만들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현재 없어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케이 다 남아 돌고 있어요. 부품도 지금 남고 전체적으로 우선 괜찮아요. 예비 부품 이제 예비 부품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예비 부품도를 만들 세라늄 아 탄광수 찾아야 되고 세라늄 어쨌든 찾아야 되는구나. 우선 그러면은 도로나 확장해보죠. 우선 도로 확장 됐어요.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와우 여기까지 가네. 여기까지 여기다가 하나 더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 노동자 거주지를 100% 됐고 노동자 거주지를 얼마나 더 채울 수 있죠? 관리 쪽을 보시면은 생산 수요를 보시면은 14 32 그러면 선인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인장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나머지는 아직 괜찮죠? 100%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선 여기다가 하나 둘 네 개 정도는 더 만들어도 될 거예요. 네 개 정도 그쵸? 거의 딱 맞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와우 곡괭이만이 사암을 뚫을 수 있답니다. 곡괭이 사암 곡괭이로 뚫을 수 있고 잘 되고 있고
여기서도 잘 되고 있고 굿! 여기다가도 이제 뭔가 또 만들면 돼요. 범위 안에들 정비공이 필요하면 정비공 하나 더 만들고 탐사봇이 필요하면 탐사봇을 더 만들면 되고 보시면은 여섯 개 타올 여기 더 만들면 이제 탐사봇이 더 나오겠죠. 탐사봇이 또 나올 거고 다리를 만들려면은 어쨌든 다리를 만들려면 이제 엔지니어 봇이 200마리 필요하니까 됐죠? 여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 200마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와 8마리씩이에요 여기에 10마리씩이네? 아 이거 찾아야 되겠다 그 세라늄을 찾아야 되겠다 만약에 세라늄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면 큰일 나는데 기반함 못 들어요 어우 세라늄이 어디 있을까요? 이쪽으로 계속 뚫어볼까요? 쭉 뚫어봐 애들 놀지 말고 뚫어봐 광부들 Come here 일자로 뚫을 때는 집안을 안 넣어도 됩니다 도구 찾아왔다 눈덩이 루비 도구 생산수토 플러스 업 아 기반하면 안 돼요 기반하면 안 되고 야 뚫어봐 찾아야 돼요 찾아라 기반함 아 또 기반함 기반함이 나오면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야 이쪽 파봐 야 이쪽 파봐 이거 파봐 찾았다! 세라늄 광맥 여기 있죠? 세라늄 광맥을 여기서 이제 캘 수가 있고요 발견! 세라늄 광맥을 찾았어요 탐사보지 추출할 수 있도록 착골 도구를 오케이 착골 도구 풀샷을 이렇게 탐사봇 수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탐사봇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6칸 6타일만 있으면 되죠 여기다가 하면은 탐사봇 가죠 탐사봇 가고 있고 여기다가도 여기다가는 안 되네요. 여기 이렇게 놓을 거면은 안 되고, 여기다 못 놓나? 작업장을? 여기는 안 돼요, 아예. 추출할 자원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물을 추출하세요. 아, 부산물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세라늄 이렇게라도 캐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더 여섯 개 타올.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다 쪼개버리고 여섯 칸 더 만들고 정비공 저 만들고 좋아요 기반이 부족하진 않아요 여섯 개 하면 한 마리 더 나오고 총 탐사봇 네 마리 이쪽으로 한 마리 더겠죠? 안 오나?
세라늄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반짝이죠? 뭔가 반짝여요. 여기도 뭔가 반짝이고 있고. 그쵸? 금은 캐. 상자 있네요. 상자를 눌러 클릭하면은 와우! 얼마야? 5,000원.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오, 재밌다. 재밌네요. 전 굉장히 재밌네요. 전 아주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1층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판금 공장을 짓고 여러가지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와우 와우, 좋아요. 2.7 생산이 2.7이네요 그럼 판금 공장을 짓고 예비 부품부터 제작하면 안 돼? 이거부터 만들면 안 돼? 이거부터 만들면 더 좋을 텐데. 부산물과 세라늄을 이용해서 엔지니어 보석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만들어봐. 둥둥. 간다. 간다. 부품이 있으니까요. 부품은 50개 있고 그리고 이제 세라늄도 있으니까 추가 탐사봇 고용. 와우, 이게 뭐야? 지금 10만원 있어요. 11만원. 와우, 많다. 추가 탐사봇 3명 고용. 이거 고용해봐야 지금 의미 없어요. 저는 그게 필요해. 창고. 창고. 플러스 2 시켜주는 거.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와, 생산 속도 플러스 30에 80%에 운반 속도 200%. 와, 좋은 거 있다. 그걸 어디다 하지? 생산량을 올려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보시면은, 숯! 해줘도 괜찮겠다. 어차피 이건 지금 8:8 생산 수요가 제대로 맞고 있고요. 4. 그럼 숯 공장 하나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좋고, 숯 공장을 하나 더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뻥튀기가 됐나? 뻥튀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문제점이 없어요. 잘 되고 있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럼 3마리가 더 늘어나 엔진. 그러면은 200마리 맞추는 거 지금 이 정도면은 여기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그쵸? 182. 그럼 다리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다리. 그쵸? 다리. 와! 아니구나. 두 개를 더 놔줘야 되겠네요. 두 개. 두 개를 더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될 것 같으니까. 업그레이드 지금
10마리 빼줘도 상관없다. 이게 업그레이드 두 개 업그레이드 두 개만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될 겁니다. 추차고 있죠? 차면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단계 도달을 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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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뚜르르 감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원 광맥 또는 상자처럼 현재 위치한 탕, 오, 오, 감시 시설은 미니맵에 있는 고대 기술과 새로운 갱도의 위치도 표시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거 감시 시설.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고. 감시 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기가 바닥 같은 거지. 이것도 또 바닥을 조지고 이걸 놓게 되면은 된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다리도 놓아서 판금이 없네요. 판금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